아빠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당신을 사랑했던 우리의 초대 교황님이신 베드로 사도. 그분은 세상 숯불 앞에서 하느님을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했지만, 주님의 자비의 숯불 그리고 회복의 숯불 앞에서, 그 갈릴리의 은혜 앞에서 그분은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다시 당신 사랑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늘 그 불꽃처럼 성령의 불꽃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는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얹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달려가고, 또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호흡이 은혜로 설레일 때,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너는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저도 하느님 은혜 받을 때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니까, 지금 서 있는 저의 위치를 보니까, 종을 양성하는, 하느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막중하고도 정말 저한테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그 사명자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은혜죠. 그냥 이거는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며, 또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 저한테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을 제가 오늘 시작하고, 멘트를 시작하고, 오늘 이제 정거장을 제가 가려고 그러냐 하면, 은혜인 건 맞아요. 근데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지금의 사명자로, 양성을 하는 사명자로 서 있기까지 주님은 참 많은 걸 준비하셨구나. 나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까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그 눈에 대해서 그 찬양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있다면, 그죠? 그 찬양처럼 첩맹관이처럼 장님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살았을 때, 나는 땅만 보고 살았지만 하느님은 그 어떤 나의 무지함과 관계없이 마치 야곱을 돌보듯이 우리가 돌봄을 받는다,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면 뭐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고,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할때 건져주고 굶어 죽으려고 할때 먹이고, 뭐 수지당하려고 그럴 때 하느님이 그런 거 덮어주시고. 아, 물론 이것도 중요한 돌봄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 돌봄 안에서 어떤 돌봄도 있느냐 하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돌봄이 있어. 그냥 안 돌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안 돌보셔도 되는데. 아, 왜 이렇게까지 그냥 너무도 자상하셔. 아, 이건 세심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모른 척눈 감아 버리셔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세심세심하게 아주 그냥 감정의 어떤 구석구석까지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이런 것까지는 안 돌보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아이가 소변을 이제 이렇게 오줌을 싸거나 그야말로 원색 그대로 말할게 똥을 싸거나 그러면 그 엄마는 냄새 맡고 벌써 알고요. 이제 애가 축축할까봐 또 이제 이게 사실이요. 이게 변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살이 여릴 때는요. 그 독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스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막 그, 이, 여기가 엉덩이가 제이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아니면 거기에 그 이렇게 이제 막 피부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갈아주고. 그런데 그런 것만 쾌적하게 해주는 것만 엄마의 돌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이 흔들려서 이제 갈 때가 되면 빠지잖아요. 그 이빨을 빼줄 때 무서움의 공포. 아, 저는 그쪽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처럼 치과에 가서 이렇게 쏙 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이빨을 치과에 가서 빼요? 집에서 다 빼는 거죠. 응? 실로. 그 얘기야. 실의 트라우마를 트라우마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막, 그래갖고 막 우리가 흔들라 그러잖아요. 응? 야, 좀 자꾸 흔들어라. 자꾸 흔들어. 자꾸 흔들어. 이제 나중에 빠지잖아. 그 빠질 때 돼서 이제 엄마가 검진을 해.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 요거 빠지겠다. 그런 거다 실을 딱 묶었잖아요. 그리고는 실을 묶어갖고는 이 바깥에서 톡 치는 거 아니야. 위로 올리든지. 그때 실을 묶었을 때, 실 끝은 엄마한테 달려있어요. 영성적으로 한번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야 돼. 이걸 빼기 위한 실의 묶음이야. 근데 그 끝은 엄마 손 안에 달려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묶여서 이렇게 앞에 이빨 내놓고 있는? 나는 얼마나 그게 무서운데요. 빠지고 남은 괜찮은데 빠질 때까지. 그러면 엄마는 또 그걸 그냥 얼른 이렇게 확 빼버리면 좋은데. 꾸시렁 꾸시렁 달아가면서 빨리 빨리 흔들라니까. 이렇게 안 흔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반지걸이 뒤지고 아이고 참 잠깐만 있어봐. 부엌에 나갔다고. 오, 그러면 이게 묶여서 있는 나는 얼마나 이게 참그 마음이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그 묶어놓고 그 트라우마 속에, 그 공포 속에, 앞에 앉아있는 그 자신의 그 옛날에 저의 그 자아의 모습을 제가 어떤 데 치우기도 해요. 치유를 받았다니까요. 치우기도 해요, 내 스스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기억의 치유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철야 때막 부르짖을 때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가 지금의 나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상처적인 부분 안에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치유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성체조배 같은 거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럼 그걸 얼른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그 시간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엄마는 이거 묶어놓고 부엌에 갔어요. 난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빨리빨리 뽑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그 두려운 마음을 엄마는 그걸 이렇게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당신도 그렇게 자랐고. 그 실끝을 붙들고 있는 엄마의 손처럼 하느님은 마치 그 실끝이 하느님의 손끝이 그 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덮칠지 몰라. 이곳에 대해서 이게 불안한 마음, 또막 뭐라 그러죠? 공포스러움.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상처 치유 가운데서도 제가 간단하게 그 얘기를 설명했지만, 그것처럼 간섭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돌보시는데, 그거 안 뽑으면 이빨이 덧니가 나거나,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 덧니가 나거나 아니면 그걸 안 뽑으면 그 이빨이 삐뚤어 나잖아요. 삐뚤어 나는 게 덧니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다내 이빨 이쁘게 나라고, 실끝을 묶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뽑으려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막 힘든 것만 세상적인 것에 힘든 것을 쾌적하게 해결하는 것만 묶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도 하시느냐? 삐뚤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세세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주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빨을 묶은 실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상당히 알긴 알지만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움과 그 어떤 조바심과 나름대로의 불안함과 이런 걸 같이 공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바로 그 이빨을 묶어놓고 실끝을 하느님이 붙잡고 있는 그 어둠 밤, 그 공포의 어둠 밤. 오늘 그 얘기를 지난주에 아브로나, 그죠? 아브로나죠? 아브로나 정거장에서 제가 한 강의만 했습니다. 나머지 반쪽 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거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브로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어둠 밤을 야곱의 고난과 연결하면서 신학적으로 또 그런 어떤 영성적 깊이 가운데 그거를 똑같이 매치시킬 순 없어요. 영신적인 수련 가운데 어둠 밤과 야곱의 그 고난하고는 아주 한 가지 맥으로 탁 일치 오버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밤을 그 역주하신 그 신부님도 창세기 32장의 얍복강의 강을 야곱에게 있어서 어둠 밤이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의 설교의 아이템을 포착해서 그렇다면 32장의 얍복강의 고난이 있기 전에 그 앞에 28장이 먼저 있었고 밤이 그리고 나중에 파견의 밤이라고 말하는 부엘세바의 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챕터를 연결하면서 어둠 밤의 패러다임을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틀린 커넥션은 아니지만 영신 수련에 있어서의 어둠 밤과 똑같다라고 그걸 같은 줄기로 커넥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일부에 맥만 연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양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이제 그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깊숙한 부분을 얘기가 되게 되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야곱을 연결하는 설교적 의미의 목적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이 강의가 그렇게 그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32장을 야곱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뽑아내신 것처럼 그러면 야곱의 어두운 밤은 32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앞에 28장도 있었고 또 파견의 밤인 부엘세바의 밤 46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세 개를 조명 단계와 그러니까 정화 단계와 조명 단계와 마지막에 일치의 단계로 연결해서 그 패러다임을 갖다가 설교적인 어떤 이런 어떤 이제 그 접목으로 제가 그것을 야곱의 밤과 야곱의 일생과 연결한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적 의미로 패러다임만 연결하셔라 이 소리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아브로나까지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라메세스 떠나서 수콧, 에탐, 그리고 피하일로, 바알츠본, 믹돌.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요. 바닷가 신광야 톱가, 알루스 루피딘 광야. 그리고 키브로타와 하체로 니트마, 림몬 페레츠 리브나 리사, 크엘라타 셰페르 하라다, 마켈로 타하 테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분에 약한 호르기갓 요바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브로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로나의 의미는 통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돼. 무엇을 영혼이 계속 내 영혼이 발전하려 그러면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브로나의 신을 치다. 시작. 영혼의 계속되는 발전. 성경은 그들이 그곳을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통과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지나 더 좋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언제나 머물려야 하는 진짜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치온 게베르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영혼이 시작. 영혼이 성숙에 도달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시작. 다음으로 그들은 게시온 가베르. 요게 에치온 게베르에 왔는데 시작. 이 이름은 사람의 목적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력에 있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는 바오로가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의 목적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치온 게베르의 영혼이 성숙에 도달하는 부분하고요, 영혼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하고 사실 연관성이 있는 정거장입니다. 영혼이 계속 발전해야 성숙에 도달하죠. 그래서 에치온 게베르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성경의 사건을 제가 기도하고 요건 한 강의를 더 다룰 생각이에요.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더 깊이 가지고. 이해되시죠? 오늘은 발전 단계에 있어서 통과하고 패스돼야 되는 그 부분 안에서 아브로나의 정거장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야곱의 성장 과정, 야곱의 영적 성장이죠. 야곱의 영적 성장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얀복강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베델의 밤이 있고 부엘세바의 밤이 있어요. 28장, 32장, 46장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영적 성장 단계의 중요한 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밤을 맞이해요. 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신상성 기사님 그 곡 중에 그 밤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밤. 그래서 니고데모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주님 찾던 그 밤에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주 그 가사 내용이 그냥 이 성경의 맥과통을 쭉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맨날 CD 그거 맨날 틀어놓고 볼리보러 다닐 때는 차에도 맨날 듣는데 그 밤이라는 곡이에요. 그 밤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 찾던 것도 밤이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도 밤이고 그런 어떤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해서 하신 곡이었어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밤은 사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해도 어둠이 활동하고 어둠이 주체가 되는 어둠의 시간, 그 시간에 하느님은 일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조금 우리한테 다가오도록 말을 또 바꿔볼까요? 결국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냥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 너무너무 절망해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때, 정말 어떤 것도 희망을 갖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갖고 싶은 거야. 제가 이렇게 어쩌다 나가는 이 단어들은요, 저도 삶 속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온 단어들이에요. 저도 고통스러울 때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힘내고 싶지 않아.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아. 희망 갖고 싶지 않아요. 왜? 또 넘어질 건데 뭐. 이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니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날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끄떡거리든지 맞다 그러든지 아멘을 하든지.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도로 넘어지면 캄캄한 어둠의 고난의 한가운데거든. 근데 그때도
나는 넘어져 소가지 피우고 있지만 주님은 일하세요. 그게 그 밤이에요. 근데 야곱의 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밤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둠 밤과 패러다임을 조금이라도 연결해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지고 끄떡거려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 어둠 밤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패러다임을 그 안경으로 십자가 성 요한의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고 하는 그 어둠 밤의 단계의 안경을 딱 쓰고 야곱의 고난의 밤을 보니까 내 고난의 밤이 보이더라. 이게 이번 아브로나 정거장에서의 고난 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이거와 이걸 했어요. 오늘 요거 할 차례거든요. 부엘세바의 밤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부엘세바의 밤을, 이게 정화 단계라면, 이건 조명 단계라면, 이거 일치 단계거든요. 요 세 개를 제가 이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고개를 드시죠. 요럴 땐 스크린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고난의 밤을 이렇게 정화되고 조명으로 비춰지고 일치되는 요런 영적 성장 단계를 패스, 아브로나 패스하고 있는, 그렇게 통과되며 성장되고 있는 요 과정이 위에서 돌아가는 중에 하느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아,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어둠 밤 속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그 밤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은 일하신다며요. 그러면 야곱의 어둠 밤 가운데 하느님은 뭔 일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사건이에요. 중요한 거 스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것 중에 이게 31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2장으로. 2장으로 되어 있는, 34장으로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스캠 사건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스캠 사건, 자, 이걸 반을 잘라서 보시라니까. 이걸 반을 잘라서 보세요. 여기는 야곱의 성장이에요. 근데 이건 하느님의 일하심이에요. 야곱이 성장할 때 하느님은 손 묶고 계신 게 아니라고. 야곱의 성장만 인도하는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야곱을 빚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빚기 위해서 하느님은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세요. 야곱은 사실 이 베델의 하느님이 엘베델의 하느님으로 31장에서 35장 돌아가기까지 야곱은 하느님의 뜻을 다 간파하지 못합니다. 다 간파하지 못해요.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느님이 브리핑을 안 하셨으니까. 뭐라고 설명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이 성장만, 이 성장의 단계만 1, 2, 3단계만 밟는 것도 헉헉대는 거야. 딱 우리의 모습이야. 나는 내 성장도 힘들어 죽겠어. 나의 정화 과정에 어둠 밤이 들어왔을 때 조명의 깊은 부분까지 나를 비춰주시고 하느님께서 그 조명 가운데 나를 또 이끌어내시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조명의 단계와 마지막에 일치 단계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님의 프로젝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데 요 하느님의 요것에 대해서, 요것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건 하느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느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느님이 하신 일이고 이거는 야곱의 스토리라면 야곱의 스토리 밑에 받치고 있는 하느님의 이 프로젝트, 이게 만약에 야곱의 일생에서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사실상 야곱은 야곱의 어떤 영적 거장으로서의 빚어짐은 쉽게 말하면 안고가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아주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하느님의 일하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자력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패러다임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 챕터가 뭐를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 그 베델의 밤은 어떤 밤이었어요?
자, 십자가 성령 안에 어둠 방으로 연결했을 때 무슨 방? 정화의 방. 예. 정화의 방.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완전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20년이 빼앗겼죠. 왜? 나반의 세월에, 나반의 집에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색칠을 얻기 위해서든, 자식을 얻기 위해서든, 나중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든 간에, 20년의 세월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형, 이, 화난 것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갔다 올게. 그래. 형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편지할게. 와라. 성경엔 안 나오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면적으로 갖고, 갔던 것이 20년 동안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마마보이적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엄마가 가장 사랑했어. 그 사랑하는 엄마를 못 봤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빼앗은 것 같지만 자기가 뺏긴 거죠. 그게 바로 그러는 빼앗은 것 같지만 자기의 인생이 빼앗긴 것도 모르고 그 험난한 그 삶을 어둠밤이 시작됐던 첫 번째 어둠밤. 그게 바로 28장의 베델의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 약속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 반드시 데려올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그쵸? 그리고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건적 기도를 하죠. 당신께서 나를 데려오시고 만약 데려오시고 나를 지켜만 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 되고 난 당신에게 십일조 바치겠습니다. 그 만남과 계약과 그리고 이제는 빼앗은 것 같았지만 이젠 서서히 야곱 안에 있었던 야곱이 소유하고 있었던 안으로 소유했던 내 안에 소유했던 바깥에 소유했던 관계적으로 소유했던 그 모든 소유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버리고 씻고 떠나고 하는 과정에 어두운 밤이 28장이다. 그 밤에 돌베개 자고 베고 자면서 이제 나는 이것도 놔야 되고 저것도 놔야 되고 돌아올 때까지 고향도 놔야 되고 나름대로의 친한 친구들도 놔야 되고 엄마의 사랑도 놔야 되고 보살핌도 놔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가졌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도 다 놔야 돼. 놓고 씻고 버리고 그 28장의 정화의 밤이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뭐 저희는 어차피 선교사 양성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적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정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 한 3년이라는 기본적인 훈련의 단계의 시간을 가질 때 씻고 치유받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폭로되는 자신 안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에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프로이드가 말했던 심리학,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철학의 학문에 들어가서 마지막 피어리들 찍었다는 거 아세요? 프로이드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대단한 양반이에요. 철학이 현대 철학으로 넘어올 때 마지막이 프로이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그 뒤로 나오면은 홈스. 흉. 그리고 마지막이 프로이드예요. 어떻게 자라나고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프로이드야. 아, 그 강의하신 교수님 뭐라 하냐면 그 대단한 그 철학의 대단한 철학의 거장들이 그 거인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거인들이 심리학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거죠. 이제 프로이드가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와서 딱 세 개를 발표했죠. 딱 세 개를 발표합니다.
이드 고 위에가 에고예요. 그죠? 그냥 제가 이걸 그냥 이걸로 쓸게요. 헬라어로 에고. 슈퍼 그렇죠. 예. 슈퍼 에고. 그래서 이 슈퍼 에고하고까지. 그러니까 이 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근원적인 거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걸 거의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어 기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슈퍼 에고가 요 이드 안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충동들을 이 슈퍼 에고가 이렇게 눌러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정신병원 안 가고 사는 거다. 근데 요 세 단계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 세 단계의 방어 기제 이 부분하고 물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깊겠지만 그 프로이드 학자가 프로이드가 내세운 이 설 앞에 철학자들의 그 쭉 내려온 3, 4세기서부터 천년간 그러니까 3, 4세기서부터 기원전 3, 4세기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3대 거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칸트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천년의 갭이 있어요. 칸트라고 한 철학자까지 내려오기까지는 그런 엄청난 갭을 거치고 뭐 그 수많은 2500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긴 그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역에 피어리를 딱 찍은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거인들이 프로이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저께 이제 그 강의 중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이드라고 하는 것이 괴물적인 존재라면 정말 악마적인 존재라면 이것이 밑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면 답은 난 딱 하나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시 그 많은 영적의 거장들이 소크라테스도 시작해서 하여튼 그래갖고 뭐 칸트를 거쳐서 뭐 홈스를 거치고 슈퍼를 거치고 해갖고 마지막에 철학의 퓨어리들을 딱 찍어서 그 앞에 다 그 많은 거인들을 무릎 꿇어 놓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라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 방어기제 상처반응이 일어날 때 그 상처반응에 대해서 나는 옥눌러가 하는 슈퍼에고가 하는 기능이에요. 방어기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원 안 가고 산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의 어떤 구조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냥 우리의 표현을 그냥 크리스찬적으로 한마디만 딱 해볼까요?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답이 있다면 뭐? 그렇죠. 이거야. 답은 이거야. 답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3시간 강의 들으면서 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참 쉬운 거를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너무 어려운 거 아니래잖아. 그냥 바보처럼 믿으면 돼. 그리고 그냥 마음을 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믿으면 돼. 아멘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드가 뭐 악마적 존재고 괴물적 존재고 뭐 그것에 대한 철학의 배경은 뭐 철학의 그 배경이 뭐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량 학살과 유태인의 학살과 그런 배경 안에서 철학은 시대의 첨단을 걸을 수는 있지만 철학은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저는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알아듣고 저도 배움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받고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제 나름대로는 아주 그냥 재밌게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아주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적인 제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는 답은 딱 한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철학의 모든 것을 피어리를 찍을 만큼 프로이드의 학설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그렇다면 프로이드의 학설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린 죄인이다잖아. 아, 이들을 가진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틀린가요? 맞죠?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드라는 존재를 가졌고, 그것에서 에고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이드가 다 조종하니까. 근데 이 이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또 더 나아가서는 음란도 어떤 음란의 극치, 또 사람의 어떤 그 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를 훨씬 뛰어넘은 그 악한 괴물 같은 악마 같은 그 이드가 에고를 조절할 때 그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그 에고는 그 아 이게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졌구나. 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 아, 또 그거는 똑바로 해드려.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에고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게 에고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이드고, 요게 이드고 이제 요것이 올라갔을 때 슈퍼 에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 에고가 하는 기능이 말하자면 방어 기제다. 그래서 여기서 막 밀고 올라가는 윤리 도덕 그런 거 없어. 강한 충동. 그래서 그게 충동적으로 일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정신병 수준이 되는 거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이것이 죄인이다. 요게 죄인이야. 우리 성경적으로만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학설을 정리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단했다 칩시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뭐야? 응? 아, 이거 모르면 나 그냥 예수님 하면 돼. 응. 그럼 거의 100% 맞아요.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들을. 그냥 성경적으로 갖고 와보세요, 편안하게. 아줌마 스타일로. 그걸 없앨 수 있는 게 누구만? 누굴 통해서만? 아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저 이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만의 그 강의를 소화한 크리스찬의 입장 안에서 소화한 저의 묵상이에요. 근데 전 여러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학술적으로 아이고 개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이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 학문적인 부분 안에서, 심리학적인 학문 부분 안에서 그 깊은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소화한, 그 강의를 소화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래? 그러면 그 이드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악마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죄성이네, 그게 우리 죄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거기서 못 박아 해결하신 그분만이 답이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걸 행복했어요. 아, 나 구원 받았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그렇게 그냥 뭐 많은 뭐 그냥 곱하기 나누기 가로 하고 뭐 거기다 누트 씌워서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서 하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냥 텁석 물듯이, 아, 나 배고파요, 아, 난 내 안에 너무 이런 게 있어요, 난 내 힘으로 안 돼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난 주님 아버지 난 이렇게 사는 거 지겨워요, 난 정말 내 자신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 명답은 될 수 있어요. 인문학은 진단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니까. 인간에 대한 학문은 당연히 신학,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연결되는 관계적 학문이에요. 인문학이 신학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저의 의견입니다, 이거.
사람을 연구한다는 건 어떻게 사람의 근원이 창조하신 하느님과 떨어져서 그 관계를 분리시켜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느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뒀다면 그분의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믿는 자라면 사람을 연구하는 그 부분에 반드시 하느님이 연관된 관련된 부분 안에서의 인문학이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강의나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인문학을 말한다면 인문학은 세상적 인문학입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사람만 연구하는 것. 왜? 이미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하느님 중심이 신 중심, 하느님 중심이 사람 중심 넘어왔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하느님부터 떠나온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예, 죄예요. 그 근본적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 안에서 인문학은 명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진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명답도 아니고 정답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진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치유받으러 왔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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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치유받아야지. 그럼 나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나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받을 거냐. 철학의 거장들을 무릎 꿇을 만큼 프로이드의 학설이 그렇게 대단한 피어니들을 찍었다면 내 인간이 저런 존재라면 그럼 이 존재를 다시 에덴의 완벽한 존재로 그 존재로 나를 다시 되돌려서 나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죄를 해결하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답입니다. 학문은 중요하죠. 어떤가를 정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집대성을 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의 어떤 매개체로서 중요합니다. 학문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원시처럼 바디랭귀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죠. 학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에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성경 안에, 교회 안에, 교회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문 한 자락을 봐도, 내가 컬럼 하나를 읽어도, 내가 그야말로 영적 독서를 하나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 바탕 화면이 달라야 돼요. 구원론이 달라야 되고 인간론이 달라야 되고 그야말로 인식론이 달라야 돼. 인식하는 게 달라야 돼. 왜? 뭐가 다르니까? 정체성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잖아.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학문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명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보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한 통로예요.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 더 은혜로운 방법, 또 좀 더 첨단적인 방법. 그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 직깡통 차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너 밥 안 굶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선포하지 맙시다. 저도 옛날에 이런 정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을 거예요. 전 제 입으로 말했어요.
넌 그렇게 공부한다 그 집 깡통차 앉아. 내가 말씀 바깥에 있었을 때, 세례받기 전에 냉담할 때 세례받고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 어디 가서 네 구실하고 네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너도 자식 나서 수치 한 당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제가 이 시점에서 아주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우리 그래서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아니요 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파송경을 파고들고 붙였다 뛰었다 망원경으로 쫙 봤다가 또 들어가서 또 편미경으로 봤다가 쪼갰다 붙였다 탈탈 털었다 내가 계속 왜 하냐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성사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매일 미사를 하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 걸어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그 여정이 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때때마다 다른 그 부분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영성이 있어. 그 공동체는 개뿔도 없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영성적이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목표는 딱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거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어떤 색깔로 갈 거냐? 뭐부터로 갈 거냐? 이건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 영성이 저희는 뭐예요? 바이블. 말씀 정답 붙들고 가자고요. 그 정답은 그냥 1 더하기 1 이코로 2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이 나와서는 안 되지. 정답 붙들고 갑시다. 네. 한 방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베델의 밤. 그게 바로 씻고 버리고 정화되는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약복강의 밤. 이때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때라 그랬어요. 그쵸? 이때는 비춰주시는 때야. 그래서 하느님이 그러니까 28장만 해도 야곱이 능동적인 거야. 야곱의 힘으로 버리려고 그러고 야곱의 힘으로 계산하고 야곱의 힘으로 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야곱의 힘으로 그래 형이 좀 누그러지면 난 와야지. 야곱의 힘으로 지금은 돌베개를 베고 있지만 난 다시 어머니 품에 가서 엄마 품에 가서 나는 이게 정말 그 푹신푹신한 베개와 새로 싹 씻혀서 풀맥에서 꼬매놓은 그 이부자락을 덮고 나는 이부자리를 덮고 나는 잘 날이 올 거야 라고 능동적으로 계산했던 그 밤. 근데 약복강 정도 돼서 이제 환도뼈에 해당되는 엉덩이뼈에 해당되는 넓적다리뼈에 해당되는 이 예레크 이 야레크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쳐서 천사와 싸우다가 하느님과 싸우다가 이거를 침을 당해서 다리를 저는 그 밤 다리를 절게 되는 그 밤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여기는 조명의 밤이라고 붙이자 이거예요. 십자가 성령 안의 단계를 본다면 이때는 조명의 단계는 어떠냐면 내가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계산하고 내가 뭘 능동적으로 무슨 방법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능동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는 조명의 단계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기 때문에 야곱은 수동적이 되는 밤이에요. 수동적이 되라고 고개 드세요. 수동적이 되라고 기운을 빼버려야 되니까 절개 만드는 거야. 절름 발이가 됐다는 얘기는 넌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너는 절어. 절면 돼. 절어서 수동적이 되란 말이야.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오라고. 관상에 들어가도 초보적 관상이요. 하느님 입장에서 끌고 가시는. 기도에 영을 받아도 하느님 부어주시는 거야. 사명을 받아도 부어주시는 거야. 능력을 부어주셔도 하느님 부어주시는 거야. 부어주셔. 절었다. 다
자리를 절었더라. 이 말은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둠 밤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더라. 하나님 앞에 수동적 밤을 갔더라. 28장만 해도 내가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때는 능동적이야. 조명 단계가 들어오면 꺾여. 아이고 예 그렇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못 까먹던지 상관없지. 절어 이놈아. 넌 저는 게 나아. 너는 절어야 되는 존재야. 넌 흙의 존재야. 그리고 여기를 내리칠 때 아멘. 절지어 뭐. 뭐 어때요 이 저는 게. 하느님 앞에 나의 코끝에 생명과 누하 성령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 당신이신다. 그걸 거두가면 이거는 다 물과 바람과 불과 불교의 이론이긴 합니다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나의 존재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다리 좀 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하느님 앞에 내가 무슨 자존심 필요한 건데 무슨 자존심 필요한 건데 뭘더 내가 옆구리에 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느님 앞에는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공방이 거기까지예요. 자 이제는 일치의 밤으로 갑니다. 일치의 밤 가겠습니다. 46장 부엘세바의 밤. 그 밤은 어땠는지 좀 봅시다. 지금 야곱의 성장 단계를 보는 거예요. 요걸 보고 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야곱이 이렇게 정화와 조명과 일체의 밤으로 성장할 때 하느님은 야곱을 어떻게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습겜 사건을 공부해서 마지막 딱 접붙이면서 끝나겠어요. 그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지요? 네, 그렇게 야곱의 시대를 한번 보니까 도움이 좀 되지요?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46장을 보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 앞에 저는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미 내 안에 바벨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죠. 그래, 뭐 원죄가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학문과 종교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학문과 믿음을 분리합니다. 다시 대신 그 학문적인 암, 배움을 내가 믿음 안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난 그렇게 이해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나가서 GSM 회장이 이드가 그게 바로 원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의 알을 내가 믿음 안에 소화했을 때 그런 것이 원죄구나 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설교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은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거는 본질에 대한 부분은 학문 부분으로 맡기고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신앙에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제 말 충분히 알아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말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심리학과 신앙이 같을 수 있겠어요? 철학과 신앙이 같을 수 있겠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의 끝은 이성의 끝이다. 그러나 그 이성이 끝난 자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종교다 철학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저희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학문은 분리해라. 그러니까 제발 시험 문제 쓸 때 답안지 쓸 때 그러니까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 쓰지 마라. 내가 어제 설명 드렸잖아요. 우리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응? 그만큼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의 프로이드가 말한 그 부분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저는 잡식형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느님께서 온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도 하이인리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하이인리 법칙. 그럼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둘만 하더라. 아시는 분 있어요? 하이인리 법칙? 없어요?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하인리 하인디 히 법칙. 하인리 법칙이 1대 29대 300. 이거 아세요? 오, 모르세요? 그럼 제가 이따가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엘세바의 방 갔죠? 부엘세바를 가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 4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또 하나의 어둠 밤을 맞이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났다.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 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예, 여기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7절까지가, 1절부터 7절까지가 파견의 밤. 파견의 밤인 여기가 바로 십자가 성령의 그 단계로 본다면 일치의 밤이 되는 거죠. 자, 하느님과 일치하는 단계예요. 그럼 무엇이 하느님과 일치한 것인지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아까 야레크,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게 허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탈출기 1장 보세요. 탈출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지금 46장에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고 나서 자,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누가 나와요? 자, 모세가 민족의 리더가 돼서 그동안 400년, 430년 동안 소복소복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자, 들어갈 때는 야곱이라고 한 집안이 들어갔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야곱의 몸에, 시작.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 그들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거기 야곱의 몸 할 때 그게 예레크입니다. 그게 야레크에서 온 거예요. 넓적다리, 환도뼈, 엉덩이뼈, 그 야레크에서 몸이라고 하는 예레크가 나오는. 무슨 소리냐면 다친 환도뼈, 다친 엉덩이뼈. 그래서 다리를 절었던 수동적일 수밖에 없이 자기 자아를 꺾어버렸다. 자기가 죽었다. 에고가 죽어버린. 이제는 방어기제 정도로, 심리학을 조금 이렇게 접목한다면 방어기제 정도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드가 이렇게 사주하고 막 움직이게끔 작용했던, 흔들어 버렸던 그 자기 에고, 그 자기 에고의 자기 방법과 자기의 그 자아가 부러져서 절을 만큼 죽어버린 바로 그 몸, 예레크. 거기서 후손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 백성은 예레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몸, 예레크. 그거는 다쳤던 엉덩이뼈 야레크.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지. 이게 부활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이 모두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소복소복 자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모세가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출애굽은 예레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야복강가의 야레크의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그 자리, 꺾인 그 자리, 제로가 된 그 자리, 마이너스가 된 그 자리,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없음이 되는 나띵의 존재가 된 그 자리, 먼지처럼 바닥으로 내려갔던 그 자리, 그 자리의 야레크가 32장이 바로 야곱의 몸, 예레크, 꺾인 몸, 절은 몸, 능동이 수동이 된 몸, 그 밤을 패스한 몸, 고난을 통과한 몸, 그 야곱의 몸, 예레크,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400년에서 450년 동안 소복소복 자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야. 엄청난 은혜죠. 아멘. 그게 탈출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탈출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야곱은 예레크를 통해서 죽었다니까. 옛사람 죽은 거예요. 야곱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더라. 32장에 보면 다리를 절고 난 뒤에 야곱이 한 일, 푸니엘 한 일, 얼굴을 봤더라. 절으니까 보이는 거야. 그 바닥에 내려갔으니까 성체 앞에 가서 앉았는 거야. 절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보입니다. 나를 순종 가운데 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내가 있음의 존재에서 없음의 존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 아,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예레크란 단어가. 예레크는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예레크. 부서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린 그 자리, 나를 부서진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출애굽의 원리예요. 그럼 다시, 그럼 그렇게 브엘세바의 밤은 어떤 의미로 일치의 밤이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46장으로 가셔야 되겠죠. 창세기 46장 가세요. 자, 이때는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북경의 관문 도시인데요. 브엘세바는 남방의 마지막, 근데 이때 그 야곱이 그 식구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기근에 요셉은 7년 흉년, 7년 풍년이 있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했죠. 그래서 어떤 곡식 창고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거 사일로라고 그러는데요. 사일로라고 하는 곡식 창고를 지었잖아요. 파라오에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상태니까 이제 구원의 방주라고 이제 뭐 크게 확대하면 해놓은 그 고센 땅을 받아서, 고센 땅을 어떻게 하면 불화받은 거죠. 파라오로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들어갔을 때, 이제 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집트로 내려가라고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 하느님이다. 어디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에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든다. 요셉이 파라오의 2인자로 차브낫바네아라고 하는, 차브낫바네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차브낫바네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호칭을 파라오로부터 받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얼마큼 파라오 다음의 2인자야. 그러니까 얼마큼 두드려 먹고 기름지게 먹고 잘 살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 하우스 안에 부추 자라듯이, 하우스 안에 시금치 배추 자라듯이 소복소복 자라. 거기서 그 자랑, 그게 뭐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불어난 뒤에 나올 때쯤 되니까 파라오가 어떤 파라오 요셉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지가 어떤 건지 모르는 그런 악한 파라오가 들었으면서 고난이 시작되면서 채찍이 등짝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벽돌을 만들고 노예로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꿈꾸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은 야곱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기근 때문에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하느님이 수습을 하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집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성조보다 지금 야곱이 무엇이 성숙했다라는 거냐면 자 거기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응?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거 경건성을 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님 뜻이 맞아?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바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파라오 다음으로 대장이에요. 이집트엔 곡식이 많습니다. 식구들 다 끌고 들어오세요. 그치? 요 누가? 야곱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아니, 야곱에게 요셉이. 응, 틀렸어. 틀릴 때만 그렇게 목소리 높이잖아. 그래서 아바님 들어오시옵소서. 이집트로 오시옵소서. 거기서 지금 먹을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오셔서 편안히 여생을 좀 지내세요. 그랬죠. 그럴 때 이게 야 이런 횡재가 어디냐. 가자. 이렇게 하고도 남을 야곱이야. 예? 아니 남의 것도 뺏어서 가졌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이며 야곱은 어버치기의 선수며 그렇죠? 야곱은 어버치기의 선수예요. 상대가 조금만 틈이 나면 그냥 어버쳐서 내다 꽂아버리고 지 걸로 만들어버려.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자기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그냥 뺏은 사람이야. 안짱다리 걸기 이 선수인 사람이야. 그런 야곱이 이 같은 기회에 왜 들어와느냐고. 왜 그 두려움 자체가 두 개의 밤을 패스했기 때문이야. 아브로나라고 하는 통과의 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젠 알아요.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침마다 문안 전화를 해요. 미드라십니다. 전화해서 아바님 밤새 요셉을 그렇게 이뻐했잖아요.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라 그만큼 야곱이 끝까지 육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은 아침 드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기침하셨습니까? 뭐 어저께 감기 들었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약은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끊을 때마다 하는 얘기 빨리 오십시오. 비행기표 끊어서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야곱은 고민합니다.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게 바로 일치의 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어. 일치하고 싶어. 일치해야만 된다는 걸 인식해요. 누가요? 야곱이. 그냥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이제. 이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두려움은 야복강가에서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은 내가 원수 갚음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복수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밤이에요? 32장의 야복강가의 두려움은 여기에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두려우면 여기에 두려움은 내 중심이 하느님 중심으로 갔단 얘기예요. 가는 게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아싸!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보따리 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근데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이 야곱은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많이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이걸 영적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성령 안에 일체의 단계에서는 영적 두려움이 생겨요. 신앙적 두려움 위에 영적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둠에 붙잡힌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영적 탐욕에 붙잡힌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에서 나는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또 이것이 하느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내 성취욕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하느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 에집트로 들어가는 이 응답 자체가 이제 뭔가가 하느님이 지시한 하느님에 의해서 상황이 그렇게 떨어진 응답처럼 상황이 돌아갈 때 이 상황이 정말 하느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탐욕에 빠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하면서 생기는 단계예요. 요게 하나님과의 일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막 비칠 때 그 해를 한번 눈을 툭 바라,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봐요? 지금은 뭐 눈 나빠질까 봐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누가 끝까지 해를 쳐다보는지. 우리 그런 것도 했어요. 쳐다보면서 눈 안 감고 끝까지 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참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게임인데 막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앞이 깜해지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하느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일치를 사모하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검은 게 보여요. 검은 게 앞을 가려요. 앞이 안 보여요. 더 햇빛에 가까이 갈수록. 무슨 말이냐? 경건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으로 가서 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죄가 검게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시고 질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내가 그동안 했던 단어를 다 해야 돼. 오늘은 얼마나 내가 진짜 볼품없는 존재이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하고 사는 그게 보여요. 가면 갈수록 하느님께 빛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검은 부분이 보여요. 해를 한참 쳐다보면 눈이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까만 게 보이듯이. 저는 그런 게 묵상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경건한 두려움의 일치 단계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태양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자꾸 검은 게 보이는. 그래서 거기 보면 잘 봐야 될 구절이 있어. 2절에 보세요. 하느님께서 밤에 환시라고 표현합니다. 환시라는 말은 꿈이 아니에요. 환시와 꿈은 구분하시죠? 그럼 밤에 환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환시는 하느님이 주체가 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환시를 보여줄 만큼 됐다는 얘기는 야곱은 지금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환시를 본다는 건 영권이 성장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야곱이 이제 들어가요. 48장 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 47장에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들어, 이제 야곱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에집트에 들어가서, 야곱을 파라오 앞에 이제 인사시키는 거예요. 저희 아바님입니다. 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왜냐? 파라오의 제 2인자니까.
8호가 그래 네 아버지 왔다며 인사 좀 시켜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연애에 초대를 했거나. 그래서 야곱을 모셔다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저는 줄 좀 치세요. 이런 대목 나오면 재밌다고 웃지만 말고. 참 얼마나 이게 참 담대하고 웃음이 나올 만큼 대단한 얘기입니까? 지금 파라오 앞에 이집트에 들어간 건 기근이 들어서 배가 꼬룩꼬룩 소리가 나서 으도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격방살이 하러 들어간 주제에 그 제1인자인 황제의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 살이 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나 나그네 살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말하듯이 자기 참 별벌이 인생 살았고 별벌이 없는 인생 살았고 지금 기근이 들어 배가 고파 겹방살이 하러 들어간 주제에 파라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한번 내가 상상을 해봤어. 모노드라마를 또 내가 한번 해볼게. 저 좀 보세요. 딱 들어서 여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귀국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파라오는 황제야. 황제니까 그러시오. 아, 많이 닮았구려. 요셉, 차분 아빠네 아가 왜 저렇게 핸섬하게 생겼는가 했더니 아버님을 닮으셨구만. 이러는 거야 이제 파라오는. 그렇지 않겠어요? 황제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 부는 거야 지금. 겹방살이 하도록 고생 땅도 내줬고 이제는 굶지 말고 살라고 죽도 못 먹어서 조국에 있을 땐 죽도 못 먹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산의 진미가 이게 촥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촥 이렇게 들고 산의 진미가 날라오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갖고 촥 그러는 연애 속에 가가지고 딱 소개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를 돌봐주시고 어쩌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라고 요셉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앉기 전에 파라오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더니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딱 얹는 거야. 엘로이 힘의 하나님 야훼 디씨 당신께서 이 파라오에게 이 나라의 기름 부은 이 당신의 아주 사랑하는 이 총에게 하늘의 땅 땅의 복 하늘의 복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저 부어주시기를.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내가 영화를 찍는다면 그럴 것 같아. 눈을 한짝 뜨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팍팍 차고 일어나야 돼? 근데 요셉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집, 여기 민족들은 또 이런 게 풍습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게 좀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요. 움직이시면 복이 들어가다가 나갑니다.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 파라오를 감히 축복해. 예?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치의 밤을 통과했다니까. 여러분 일치의 밤을 통과하면 그 밤을 통과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도하라는 충동을 주시는데 난 야곱으로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한 백성 야곱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권의 권위 앞에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받지 않았을까. 누가? 파라오. 여러분 이거 그냥 축복했다 이게 그냥 한 단어로 나
나오지만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일체의 마음을 통과한 사람의 영적인 머슬이고 근육이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받은 특은이에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담대함이라는 게 내가 담대해져야지 그래갖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둠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대해진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형이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 파라오를 축복했던 그 담대함이 네. 야곱의 그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영적인 영권이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느님의 내가 누구누구로서 여러분 집안 식구 축복하지 마세요. 네. 내가 개인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밤을 통과하고 이제는 수동적이 돼서 능동적이었던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부숴내고 조명의 비춤을 받은 그 밤을 통과하고 아멘. 이제는 하느님과 일치를 사모하며 그분에게 경외로운 두려움을 갖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합일이 돼서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종 누구누구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누구누구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머리를 손을 얹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바라오의 축복의 영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옆 사람에게 이제 그 영권을 그 담대함을 주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은 하느님의 종 이제 하느님의 종 그리고 이름을 대지 말고 선교사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느님의 종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주세요. 시작.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주세요. 손을 놓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그래서 정화의 밤 조명의 밤 일체의 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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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세계가 승리해요. 그거를 앞으로나 그 정거장을 통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파라오 앞에 가서 예? 아무나 파라오 앞에 가서 요금이 전입하네. 한번 생각해봐. 야곱이 가서 덜덜덜떨 하느님 하느님이 당신을 축복하라고 하긴 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떨려.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 이렇게 하겠어?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권이 그냥 파라오 머리에 얹는 순간 그냥 쏟아져서 들어와. 아멘. 그게 바로 세계의 밤을 통과한 야곱의 영이 어디까지 성장했는가를 보려면 그걸 보시면 돼요. 요 대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 경외로운 두려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일치의 밤을 통과한 거예요. 일치의 밤에 가면 우리한테 남는 건 경외로운 두려움. 이해가 되시죠? 경외로운 두려움이 우리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환시 중에 그거는 영권이 환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영적 단계가 돼야 환시도 보죠. 예? 그만한 영적 단계가 아니면 환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환각 상태가 보이지. 환각과 환시는 다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경외로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경외로움을 갖게 되는 그런 거룩한 야곱 또 거룩을 사모하는 야곱 거룩을 완성을 향해서 이제는 결정한 야곱 그런 야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야곱의 장래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예? 막베라 동굴에 묻히잖아요. 야곱의 장래가 요셉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데리고 가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크라고 하는 야곱의 몸에서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사실 출애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꺾이고, 그리고 자아가 부서지고, 옛사람이 부서져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야레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들이 바로 뭐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 야곱의 자손.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을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녀는 예레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죠. 자, 결국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쵸?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파견의 밤때. 자, 46장 거기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집트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화의 밤에 두 번째, 조명의 밤. 세 번째, 일치의 밤. 그러면 이 정화의 밤은 28장 베델의 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 32장의 얀복강의 밤. 그 다음에 46장의 브엘세바의 밤. 정화되고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비추셔서 당신과 일치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파견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견 가운데는 상당한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영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의 권세를 가지고 파견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사모한 사람 중에 축복에 환장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네, 우리 그냥 재밌게 얘기해 봅시다. 축복이 어떤 사람? 예, 진짜 축복이 뭔지 축복에 환장했다고 표현해야 돼. 장이 뒤집힐 만큼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요, 이 야곱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난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했던 그가 20여 년 동안, 약 20년 동안을 연단의 세월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밤을 겪는 거 아니에요. 예? 에사우 형의 축복을 내 것도 아닌데 갈아채고 나서 정화, 조명, 일찍까지 가기까지는 베델, 야복강, 부엘세바까지 이 엄청난 어둠 밤을 겪어낸다 이 말이야. 그 어둠 밤을 겪어내면서 야곱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야곱이라는 말의 뜻, 발뒤꿈치를 잡은 자, 움켜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던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이 사이에 세 개의 밤이 들어가는 거야. 딱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베델, 얏복강, 부엘세바의 밤인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에 요 단계를 우리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패스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분을 겪어내지 않으면 이 어둠 밤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고 하느님의 자비를 붙들고 수없이 넘어지는 밤이죠. 수없이 비참한 밤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내가 미쳤다고 내가 이 훈련을 시작했지. 응? 내가 그날 지혜샘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날 왔다가 그 화요일 날그 밤에, 그 금요일 날그밤 처리해. 이걸 지혜샘의 밤이라 그래. 그 밤에 내가 묶여버렸어. 그래서 정화, 조명, 일체 단계를 다 겪어내고 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요 얘기를 이제는 좀 다뤄야 되겠는데, 자, 요 세 개의 단계는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장되는 가운데 야곱의 스토리는 위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가운데, 여기서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1장 먼저 보세요. 이게 일종의 계곡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야곱의 시대에 그러면 27장 축복권을 빼앗는 고사건서부터 36장의 에돔의 족장들의 족보로 끝나는, 자,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시대입니다. 37장부터가 요셉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고 야곱의 시대 31장 보세요. 자, 31장 11절 보세요. 11절서부터 13절인데, 자, 우리가 다른 것보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시작. 나는 내가 기념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델의 하느님이다.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고장으로 돌아가거라. 요 메시지가 내린 것은 이제 라반의 세월의 끝무렵이에요. 자, 어쨌든 속아서 결혼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아내가 둘이고요. 둘이 아내를 이제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파와 빌하를 취하게 되는데, 그들은 다 그 딸들의 몸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몸종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를 말하면 후처라기보다는 씨바지라는 말의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 씨바지라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어떤 소시를 드릴 때는 그 여자가 아내로서 필요한 거고요. 뭐 그게 죽은 사별이 됐던 뭐 이별이 됐던 먼저 여자가. 그러나 씨바지는 아이가 목적인 거예요. 지금 질파와 비라는 아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 더 낳아야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헬은 이 언니가 아이를 숨풍숨풍 나는 동안에 태문이 닫혀 있었죠. 그래서 내 몸에서 못 나면 내 몸종을 취해서라도 내 몸종이 내 무릎에서 나면 되지 않냐. 이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누워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앉아서 아이를 낳지. 서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걸터 앉아서 낳듯이 기마 자세. 그런 자세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건강에도 좋고요. 아이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보통들은 다 누워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앉아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들의 고대적 전통은 뭐냐면 주인 마님의 이제 예를 들자면 종이니까 자기네들 종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인 마님의 이제 시바지나 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인 마님의 무릎에 걸터 앉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무릎을 받쳐준 사람의 아이예요. 고대 전통적 의미를 좀 갖고 있대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 풍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기, 어떻게 보면 아이 낳기 대회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자식과 아내는 됐어. 그래도. 그런데 이 라반이 아주 정말 얍삽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세경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월급을. 그러니까 아직은 빈털털이야. 돌아가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야 돌아가죠. 그 다음부터는 재산을 챙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얼룩양을 골라내고 얼룩양을 교미시켜서 이렇게 이제 획득해내는 그런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여기가 31장이. 그때 이제 하느님 뭐라 그러냐면 기념기둥에다 불 붙고 나한테 서원한 베델의 하느님이다. 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텔로. 자, 베텔로 돌아가라 그래서 35장에 가서 베텔로 돌아가는데, 자, 35장 가기 전에, 베텔로 가기 전에, 자, 32장 넘어가세요. 소타픽 앞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에사오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얼룩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까지 챙겼어요. 자,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이제는 재산까지.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야곱이
에사오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32장 넘어갑니다. 32장의 23절에 자, 야복강가에서 그 어둠 밤을 패스하고 에사오의 마음을 하나님 미리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절뚝거리며 걸어가서 그분 앞, 저, 에사오 형에게 어쨌든 마음은 누구로 틀렸어요? 33장에.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같이 살자 그랬어요. 이제 같이 가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못다한 회포도 풀고 이제는 못다한 형제간의 우애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먼저 가십시오. 응?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간대가 34장 스캠 사건이다. 34장에 이제 스캠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곱은요 아직도 육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육적이기 때문에 에사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 에사오를 너무 잘 알거든. 그 터프한 성격. 그 지을 이을이 한번 나면 뒤집어 엎는 성격. 응? 그쵸? 그러니까 언제 언제 주먹 날라오는지 몰라. 지금은 나를 불쌍해서 절어서 일곱 번씩 걸어가다가 절을 하는 나를 불쌍해서 용서해줬는지 모르지만 술 한잔 먹고 성질나면 내 천막을 그냥 시시때때로 뒤집어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야곱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이니까. 예,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받는다는 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았다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베델에 가서 베델에 돌아가서 엘베델에 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확정됩니다. 그 사건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이제 스겜의 고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스겜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비탈, 등성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겜이라고도 했죠. 과거의 구공동 번역에는. 그럼 뭐 발음상의 차이니까. 자, 스겜은 어깨라는 뜻인데 어깨라는 말 하면 뭔가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아, 나빠요. 예. 사실 이 스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깨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란 겁니다. 이 말뜻이 교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겜, 어깨라는 뜻을 묵상할 때 그 사람 어깨야? 그러면 뭐예요? 폭력배야? 아니면 건달이야? 그런 말 하죠? 그런 의미로 묵상을 한다면 스겜은 사실 스겜이란 단어 자체가 교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 보세요. 어디냐면 34장 가기 전에 33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은 시작. 야곱은 스콧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 뭐라고요? 스콧. 스겜 가기 전에 스콧에다 먼저 천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 스콧에다가 뭐를 졌다 그래요? 그렇죠. 집은 집인데 자기가 살 집 짓는 거예요. 에사하고 헤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진다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예, 야곱은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32장에서 조명의 밤을 겪었어요.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나는 이제 능동적인 나의 모든 걸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 집을 살 집을 생겨요. 그게 이제 수컷이에요. 수컷에 가서 초막이란 뜻이에요. 또 뭐 마구가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수컷은 초막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자기가 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하느님의 입장보다는 내 중심으로 남아있는 잔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스겜에다 다르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파탄아람을 떠나 가나안에 있는 스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뭘 쳤다? 천막을 쳤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기 시작하더니 스겜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 어깨 교만에 다다러서 점막 쳤더라. 설명됩니까?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난 당연히 교만막에 붙잡히는 거야. 교만의 자리에다가 천막 쳤다니까. 그게 스겜이에요. 스겜에 가서 천막 쳤어요. 그럼 보세요.
자, 아까 제가 31장을 읽었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얍복강가 조명의 밤을, 그 조명의 밤을, 얍복강가의 밤을 겪기 전에 어디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예,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여기 있잖아요. 베델의 밤하고 얍복강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베델로 가라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약속이 한 번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탁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얍복강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거길로 간 것이 아니라 숲곳을 거쳐서 습겜을 간 거야. 영적 단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단계로 지명을 본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천막을 진다. 이 말은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느님 입장에서는 32장에 죽게 살기로 기도해서, 그죠? 기도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욕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습겜은 요 과정을 거친 단계잖아요. 요 31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4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죠?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31장에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습겜으로 빠져버렸어. 근데 습겜으로 빠진 이유가 숙호, 그리고 습겜, 이런 단어를 다 들었다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습겜 땅에 가서 천막 짓게 되더라. 근데 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얍복강가에서? 요 얍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미.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수컷을 거쳐서 습겜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인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돼. 지금 이 습겜 사건은 일종의 영적인 하인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하인의 법칙이 뭔지 알면 은혜가 되겠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습겜 사건은 마치 하인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같다 이 말이야. 왜냐, 습겜 사건은 말 그대로 수치 사건이에요. 수치의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고난의 사건이었어요. 말 그대로 망신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뭐냐?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디나가 어떤 딸이에요? 고명딸이에요. 딸 그거 하나예요.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건이 바로 습겜 사건이에요. 이 습겜이 교만스러운 어깨. 습겜이란 사건에 교만에 갔다가 이 천막을 치고 나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망신스럽고 고난스럽고 수치스러운 모면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수컷을 거쳐서 습겜을 갔다고. 그러면 이 수컷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집,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던 수컷의 요 사건이 이미 먼저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인이라고 하는 하인의 법칙이라는 게 많이 그 통용되더만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거니까 요 사람이 1920년 요 때에 미국의 여행사 보험원이었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행사 보험사원이었대요. 이제 보험사원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일을 하면서 뭐 손해보험 같은 것도 하고 했겠죠. 뭐 생명보험도 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가 수많은 통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통계들 중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하인의 법칙이더라. 그 하인의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하인의 법칙이 요 1이라는 숫자고요. 요게 29라는 숫자고 이게 300이라는 숫자예요. 잘 들으세요. 이건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는, 그쵸? 요 대형사고 한번 터지기까지는 29번의 소형사고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준비하는. 그리고 소형사고 말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 사소한 징후의 사건들이 분명히 300번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의 요 사소한 징후, 요거는 소형사고를 불러오는 거죠. 그 소형사고 29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그냥 손 쓸 수 없는 재난, 재앙, 또 어떤 이런 건지 보완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사고들이 하나가 큰 대형사고 하나 터지는 것이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통계를 보니까 이게 하나 터지기까지는 29번의 소형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를 겪게 된다라는 이게 그 일률적인 범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실패가 오기 전에 29번의 작은 실패, 300번의 어떤 그 전초전이 있다는 거야. 저는 이 말이요. 영적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한테 굉장히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우리 성경의 구원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원 역사 자체가 어때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수많은 전기 예언자들, 후기 예언자들, 예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남쪽에 미가, 이사야, 그리고 이제 저 남쪽이 이제 북쪽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 남쪽에 이제 조금 더 130년 더 갈 때 보세요. 하박국, 스바니아, 예레미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 수없이 말씀하셨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신약에 종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포도밭.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 죽이고 내 아들은 알아보겠지. 알아보긴 뭐 개코를 알아봐? 그렇죠? 저자가 상속자자 때려 죽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구속사 안에 정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법칙이 얼마큼 들어맞는지 뭐 전 그거는 알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하이미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고 없는 사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이미가 말하는 법칙은. 예고 없는 사고 없고 인간의 실수는 반드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그 어떤 그 준비하지 않는 안일함 이런 것들은 사고와 반드시 연관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다시 말해볼까요? 깨어있어라. 우리 재림설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의 한 번의 재림이 29번에 300번에 이러저러한 징후들이 있을 거다. 내가 오기까지. 내가 나팔 불며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올 때 그 한 번의 재림을 위해서는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징후도 안 보여주고 어떤 것도 사소한 것에 흔들림이 없이 사소한 것에 알림이 없이 난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을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알지. 그러니까 제발 깨어있어라. 하이니의 이 영적인 하이니의 이 어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가지고 있는 하이니의 법칙. 이 하이니의 법칙은요 우리 삶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 안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31장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도 약복강을 거쳐서 이제 에사오가 이제 누그러졌어. 에사오 입을 통해서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럼 베델로 가는 거거든. 에사오가 베델을 데리고 간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야. 아직도 육적이야. 자기 생각에, 자기의 교만함에다가, 자기 교만함 안에다가 천막을 쳐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바로 그 대형 사고가 뭐예요? 예? 예? 그 대형 사고가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인의 법칙을 연결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경고했어요. 28장에도 경고했고 어두운 밤마다 경고했어. 내가 너 데려올게. 내가 너 데려올 때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 내가 언젠간 너 베델로 데려올 거야. 28장에도 경고했고요. 돌아갈 때 31장에도 경고했어요. 그리고 32장에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이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습겜으로 빠졌어요. 예? 근데 수컷이라고 하는 그 친구, 자기를 위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컷을 거쳐서 습겜을 갔다는 것은 이제 디나의 디나 강간 사건에 그 대형의 고난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에 대한 하인의 법칙에 의하면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인의 법칙에 의한다면 대형 사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옆 사람에게 구마 좀 하시죠. 구마, 부마가 아닙니다. 구마, 쫓을꾼자.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안에 습겜을 오늘 쫓아야지. 오늘 여기 쉬어보니까 일곱 번 오셨어. 일곱 사람이 지금 왔는데 습겜을 결정할까 말까 오신 분이 있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구마를 해야 돼. 자, 뭐라고 구마하시냐면, 성교사님 습겜은 대형 사고가 터질 곳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발 가지 마세요. 아멘. 오늘 습겜의 유혹이 사라지길 바라. 가라는 대로 가세요. 베델이 있을 거 아니야. 베델이 있을 거 아니야. 끝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성교사님 베델이 어딜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단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 아, 거기가 베델이구나. 아, 여기 습겜이구나. 그건 난 몰라. 그걸 내가 말해주면 내가 미아리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았지 여기서 내가 왜 강의하겠어. 그건 몰라요. 나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성경 가지고 선포할 뿐이지 그 성경의 단어가 던져질 때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건 성령께서 가르쳐주셔. 여러분은 지금 베델로 가셔야지 습겜으로 가면 안 돼요. 모른다고요? 그렇게 엄살 떨지 마세요. 나는 알아요.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왜? 습겜으로 가고 싶으니까. 나 몰라서 가시오 그러고 싶은 거지. 난 알아요. 어디가 습겜인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스토리에 있어서 어디가 습겜인지. 어디가 베델인지 알아요. 나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르면 여러분 안에 성령 안 계신 거죠. 모르면 여러분 하는 자녀 아니죠. 식별 못한다면 여러분 하는 자녀 아니에요. 합니다. 왜 못해. 하지. 너무 잘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이제 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한마디로 경고하세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알지요? 네. 다시 대답해 보세요. 아시지요? 네. 사람마다 다 베델이 다르고 습겜이 다르죠. 어디가 습겜의 매너리인지 여러분은 알아요. 습겜의 유혹은 하인의 법칙에 의하면, 영적 하인의 법칙에 적용한다면 거기는 바로 대형 사고가 터질 자리예요. 그거를 주님은 300번씩 징후를 보여줬고 이 29번씩 사소한 그리고 작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그동안 보여줬어요. 이런데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긴 가면 대형 사고가 터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훈련하시다가 제발 습겜으로 가지 말라고. 훈련하다가 습겜으로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도 나중에 가서 대형사고 터져가지고 호비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상황이 돼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몰랐어. 거기가 습겜인지 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왜 이랬어? 알아요. 저도 훈련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 저는 습겜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습겜을 갈 수 없게끔 하느님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꼼짝 달싹을 할 수 없게 뭐 가택연금 상태에서 거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의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습겜 사건에 대해서 하인의 법칙을 제가 연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고 없는 사고는 없듯이 예고 없는 영적 매너도 없다는 거예요. 예고 없는 습겜은 없습니다. 그 습겜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처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오늘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온 것처럼,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습겜의 유혹이라는 것처럼 생각하게 나를 사주하고 나를 조작하고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어떤 수컷, 그런 어떤 전초전, 직무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밀착력을 가지고 전 여러분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작은 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감정이 이렇지? 왜 오늘 사건이 이렇게 생겨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여쭈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영적 하인의 법칙에 승리하는 법이에요. 어떤 이서 여러분 대형 사고가 터지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갔습니다. 그래서 습겜에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느님의 말씀에 단순한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지명이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습겜에 있다가 베델로 가는 사건은 지명의 위치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디나가 이사 가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구경하러 다니다가 그 습겜에 있는 습겜 집안, 그러니까 하몰 집안이라죠. 그 집안에, 그러니까 사실 성주의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응? 성주의 아들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한 것을 야곱은 하나의 기회로 삼고 싶은 거예요. 왜? 그쪽에서 와갖고 당신 딸을 달래는 거야. 나는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집에 가서 눕기만 하면 당신 딸이 눈앞에 오른 걸 못 살겠어. 그러니까 딸을 주셔. 우리 혼인 맺읍시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사실은. 왜? 성주의 아들하고 거기에 며느리가 돼서 들어가 살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많은 것에 대해서 득을 보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는 게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 땅을 아예 샀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러면 좋다. 이거를 이제 혼인 맺자.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럼 좋습니다.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예 이왕이면 우리가 똑같은 이런 같은 어떤 이게 종교라 그래야 되나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한 통속이 돼서 하나의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순수히 할례를 받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이게 성 안에 누워 있을 때였어. 그것도 한날 한시에 받았으니까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성경 보세요. 그때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복수 그래갖고 34장 25절 보세요. 시메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으로 들어가서 남자를 모조리 죽였어요.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습겜도 칼로 쳐 죽이고 습겜 집안의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건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 자, 30절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야곱이 시메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당신은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니들이 혈기불에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는 내 집안도 못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을 다 성 안에 불까지 질러버려서 하몰 집안은 멸망했는지 몰라도 그 주변에 동맹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나를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야밤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네들 때문에 일이 망쳤다 이 소리잖아. 누구는? 야곱은.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이 스겜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일단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훈련 받으라 그랬잖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라 그랬잖아요. 치유받으라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말씀 가지고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삶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스겜이 어깨란 뜻인가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어디로? 베텔. 베텔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베텔. 하나님의 집. 교만이 하느님의 집으로. 교만이 하느님의 집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니? 원래 너 육적으로는 야곱이었지?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줬어. 이스라엘은 스겜에 사는 거 아니야. 아멘. 이스라엘은 스겜에 머물면 안 돼. 이스라엘은 어깨 흔들고 다니면서 교만에다 천막 치는 거 아니야. 그 땅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쵸? 그러면 교만에서 하느님의 집으로 넘어가라는 거잖아. 그런데 말 안 듣고 스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스겜에서 이제 교만 스겜에서 베델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옮겨가. 왜냐하면 땅을 사고 등기를 했거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무덤은 샀어요. 막벨라 무덤 돈 주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땅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살았지. 이해되세요? 땅 등기를 해버렸다고. 야곱은. 야곱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 자기 방법의 자기 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땅등기를 일반 무덤 말고 땅등기를 냈다는 말이 없어. 근데 야곱은 아예 땅을 사서 땅등기를 끝냈어. 응?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 고개를 들어라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동으로도 가로질러 가보고 서로도 가로질러 가봐. 창세기 13장에 이 땅 다 네 거다. 아멘. 아브라함 그랬죠? 근데 야곱은 이 땅 다 네 거다. 너 베델로 가. 베델로 가면 그 땅은 다 네 거다. 그렇게 말해도 그 등기를 해야죠. 아니 그 이렇게 뭘 해놔야지요. 이게 야곱이에요. 육적인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육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한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다? 아, 스겜 집안에다가 거기다 땅을 샀어. 그리고 혼사까지 맺으니까 지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아니 결혼식 하고 합방하고 결혼식 하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곱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야곱은 그냥 말하면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야곱을 너무나 잘하는 게 하느님이야. 야곱을 비쳤거든. 너무 잘 알아 야곱에 대해서. 어디를 건드려야 응댕이를 뛰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떠난다고 떠날 걸 결심할지. 잘 알아.
그래서 어디를 건드렸냐? 자식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시메온과 레위가 내외 혈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자식들을 걷어찼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혈기에 못 이겨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을 다 불태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떠나야 돼. 그게 스캠 사건이에요. 평상시는 끄떡도 안 해. 평상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그렇게 말하는데 끄떡도 안 해. 근데 어디를 건드리면은 무릎이 꿇려? 오늘은 자식 얘기로 갑시다. 자식을 건드리면 무릎이 꿇어져. 근데요, 이 그야말로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재물일 수도 있죠. 재물이 건드려지면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정말 자식까지 갈 정도 되면 즐긴 거죠. 사실은. 그냥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스겜 봅시다. 스겜은 교만의 자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겜이 교만의 자리라면 여기가 바로 성이에요. 교만은 성이에요. 성.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샀어. 요건 내 땅. 요건 내 땅이야. 요거는 내 영역. 이건 내 나와 말이다. 그러는 거야, 이제. 일본말로. 내 구역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쌓고 이 성을 더 높이 높이 쌓기 위해서 이제 하몰 지방과 그 스캠에 있는 그 성주와 혼인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까지도 야곱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성을 쌓는데 이 베델은 스겜은 성을 쌓는 곳이지만 베델은 하느님의 집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너져야지. 이거 무너져야 일로 오죠. 내 성이 무너져야 내 교만의 성이 무너져야 하느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게 부러져야 된다니까. 이거 부서져야 돼. 근데 스스로 안 부서뜨리고 오히려 성을 발전시키려고 그래. 혼삼해져서 더 확장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메온과 레위를 통해서 일을 저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에 큰아들이 카드를 몇 천만 원씩 긁는 거야. 응? 오늘 그런 분 오셨으면 응답 받으세요. 그 아멘의 의미가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기도거리로 던져지는 거예요. 뭐 부수려고? 나의 습겜을 부수려고. 여러분 안에 쌓아놓은 그 습겜이 오늘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부서지기를 정말 바라요. 그거 부서져야 돼. 그게 부서져야 베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또 나와.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살아라. 예? 그러나 여러분 습겜에서는 가라 소리도 없었고 살라 소리도 없었다고. 근데 왜, 절 보세요. 가라 소리 없고 살라 소리 없는 데서는 땅을 사고 살려고. 거기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가느냐고. 내 안에 습겜이 무너지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 2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야곱은 시작.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들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버려라. 구체적으로 스캠을 어떻게 부숴야 되냐. 구체적으로 스캠을 어떻게 철거해야 되느냐. 내가 땅 사놓고 내 성을 쌓았던 그런 내 자아의 성을 쌓았고 내 방법의 성을 쌓았고 죄의 성을 쌓았던 그 성을 스캠의 성을 어떻게 철거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말. 첫째, 뭘 해라? 낯선 신들을 버려라. 낯선 신들 버려. 우상, 숭배 버려라. 왜? 낯선 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요. 성결해져라.
우상숭배 놓고 우상숭배 치우고 철거하고 성결해져라. 다시 성결해져라. 순수해져라. 그리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근데 일어나 베델로 가는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곳에서 뭘 쌓아? 제단을 만들어라. 거기 가서 기도해라. 거기 가서 제단 쌓아. 거기 가서 차곡차곡 훈련해라.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라.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 시기에 따라서입니다. 사람마다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느님의 조언, 하느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제단을 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도 식별입니다. 벌리는 것도 식별 중에 벌리시죠. 일하고 저일하고 저일하고 일하는 것도 식별 중에 하십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것도 식별 중에 하시는 거예요. 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습김에 머물지 말고 한 제단 쌓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아. 제단 쌓으려면 낯선 신 버려라. 두 번째, 그렇지, 성결. 옷 몸을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그 습갱 근처에 있는 향연나무 밑에 그것을 묻었다. 그래서 습겜에서, 습겜의 성이 철거되는 방법, 낯선 신 버리고, 이미 모든 신들의 귀를 걸고, 모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 줄수 못 찾습니다만, 탈출기, 제가 그 뭐 저것만 놓으세요. 탈출기 21장. 1절에서 6절, 메모만 하세요. 탈출기 21장, 1절에서 6절. 여기를 가면요, 종들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종들에 관한 규정에, 하느님이 뭐를 규정을 주셨냐면, 그 종을 종신하는 종으로, 평생토록 종으로 삼을 경우에,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귀걸이를 하는 거야. 사실은, 고대적 의미로서는요, 이게요, 종을 말하는, 난 평생토록 종입니다. 이게 사실 귀를 뚫고 거기다 뭘 하는 거지, 이게 사실 그런 종의적인, 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신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낯선 신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든지 이런저런 거기에 그 스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필요한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하느님만 섬기지 않았다고, 야곱이 스겜에 가서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까지, 이건 종을 상징하는 거야. 그 이방인 신들을 섬기면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물질의 종노릇하고, 감정의 종노릇하고, 문화의 종노릇하고, 그 공동체의 관습의 종노릇하고, 습관의 종노릇하고, 그들과 묻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향염나무 밑에 묻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 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훼 하느님 이외에 이신 저신 다 정리해서 귀고리 코고리 다 해가면서 할 짓 다 하고 살았던 그 야곱을, 그래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좀 크게 봐. 그 야곱이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넌 이제 민족의 리더야. 절 보시죠. 너는 이제 그 가정의 리더야. 너는 이제 그 가정의 모세야. 너는 이제 그 가정의 다윗이라고. 너는 이제 그 가정의 예수야. 그렇게 이스라엘한 이름으로 당신이 선택하고 사명을 주면서 이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라는 그 선택의 자존심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야밤 도주하고 오는 상황이야. 빈털털이 돼서 야밤 도주해서 오는 상황에 뭐가 이쁘다고 막아줘. 오다가 뒤쫓아오는 그 하멀의 동맹군들이나 나름대로의 그쪽 편의 적군들이 쫓아올 때 좀 홍군약도 좀 놔봐야 되고, 너 좀 한번 머리채도 좀 한번 잡혀봐야 돼. 가서 그냥 조인트도 한번 팍 까지고 그냥, 응?
뒤에서 그냥 던지는 그냥 화살에 그냥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게라도 좀 개 좀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못 줘, 저게. 저들에게 공포를 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한테 공포를 주고,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고, 거봐라, 이놈아. 아주 깨소금 맛이다. 응? 니들이 그렇게 살았어? 응?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줬는데 니가 그렇게 사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 좋다, 꿀 좋다. 아주 교만의 습겜성이 철거될 때도 홈구역 좀 한번 놔봐. 그래야 니가 다시는 교만으로 안 가지. 이렇게 할게 하느님이야.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사람의 마음이지. 여러분,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바다보다 넓고, 그 하늘 전부 다 접어도, 하늘을 다 접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못 쫓아가. 그 공포심을요, 공포심을 주위의 성읍에다 휘감아. 그러니까 그들이 못 쫓아오도록 그 어둠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향영나무 밑에 낯선 신을 다 묻고, 문화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나름대로 악습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다 묻어버려. 향영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것에 내가 성결함에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 이제 베들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한 제단을 쌓아가며 쌓겠습니다.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결심만 하세요. 그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쫓아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뱀의 입과 같고 이무기의 입과 같으며 네비아탄의 꼬리친과 같은 그 강력한 어둠을 그들에게 공포로 귀감하소. 그들에게 공포로 귀감하소. 우리를 절대로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가 무사히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무사히 우리가 일치의 밤으로 갈 수 있도록, 무사히 일치의 밤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베델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기를 결정하세요. 일어나 베델의 제단을 쌓기를 결정하세요. 일어나 향연나무 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낯선 신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심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취욕들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란스러움, 그 혼란스러움, 혼돈스러움, 공허스러움의 감정들의 낯선 신들을, 아멘, 지금 하느님보다 더 윗자리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향연나무 밑에 다 묻으시고, 정화의 밤을 겪었고, 이제 조명의 밤을 거쳐서 일치의 밤까지 가는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세계의 어둠 밤을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통과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베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빚으심이 지금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그 세 밤을 거쳐 그냥 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베델로 올리실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세 밤을 거쳐 일체의 밤으로 전진하고, 주님은 나를 베델의 제단으로 올려놓으시. 아멘. 아멘. 일체의 밤을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은 반드시 베델의 제단으로 올려놓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이끌으심으로 간다면 주님은 나를 베델의 제단으로 옮겨놓고야 말 것이고,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야 말 거라고. 그래야 우리가 일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자아의 꺾임과 내 육의 죽은, 내가 없음이 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자리, 예레크의 자리,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올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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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의 밤
조명의 밤, 일치의 밤. 그러나 그 밤을 위해서 주님은 남모르게 우리를 가지고 빚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함 속에서, 그렇게 혼돈 속에서 우리를 이리 빚으시고 저리 빚으셔서 자식을 건들기도 하고 물건을 건들기도 하고 물질을 건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가는 상황 안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건 큰 대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배들로 올라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느님이 나를 바치고 있어야만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밤을 승리할 수 있고 그 역이 아브로나 오늘 이 역을 통과하는 하느님의 능력이며 하느님의 축복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